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설거지 시키는 이야기. 그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지 아들이 설거지 좀 한다고 며느리 나를 사람으로도 안 보네. 야이 못돼 처먹은 시체 할망구야. 그러니까 당신이 아들 얼굴도 못 보는 거야. 원재. 내 남편,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설거지 하는 게 보기 싫다는 시어머니. 결혼 7년 차예요. 옛날에 신혼 때 시집살이를 좀 했었는데, 이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설거지를 계속 시켰어요. 참고로 반반이고 맞벌이에 전세 계약 때문에 잠깐 한 1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피부가 좀 약해요. 거기다 독한 세제 때문인 건지, 고무장갑을 쓰는데도 주부습진이 생겼고, 이게 갈수록 점점 심해지니까 옆에서 늘 걱정을 해주던 우리 남편.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또 설거지를 시켜가지고 하고 있는데, 남편이 옆으로 슥 다가오더니, 내가 할게. 이러고는 그릇 대충 한 서너 개 정도 씻었을까요? 갑자기 뒤에 나타난 시모가 굉장히 퉁명한 목소리로, 에이그. 그냥 놔둬라. 이따 내가 할 거마. 이러고는 휙 사라졌어요. 솔직히 이때만 해도 저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어머님도 싱크대 쓸 일이 있나 보다 이러면서 그냥 관두고 둘다 방으로 들어왔는데요. 한 30분 지났나 시모가 거실에서 자기 친구랑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내용이 이랬어요. 아이고 며느리한테 설거지 좀 시켰더니 아들놈이 지가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냅두라고 했다. 지금 이게 들리는 걸 모른다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나 들으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자기 아들을 설거지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도대체 그게 왜 그렇게 꼴보기 싫다는 거야? 여하튼 제 얼굴이 확 굳어지니까 남편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아니, 며느리 내가 설거지 하는 걸 보면 아무렇지 않으면서 자기 아들이 설거지 하는 건 화가 나서 못 참겠다니, 이게 뭐야? 벌써 몇 년이나 지난 옛날 일이지만, 아직도 가끔 그때가 생각이 나고요. 아무튼 그 이후로 이 할매가 뭔 소리를 하든 그게 나 진심으로 안 느껴졌어. 그럼에도 불구, 나란년, 멍청해가지고, 착한 며느리병 오지게 걸려가지고, 처음에는 그리 당해도 잘해주고 그랬는데, 진짜, 와, 고마운 걸 하나도 모르는 할망구예요. 지 아들이 나한테 매달려가지고 결혼한 건 몰라? 어쩌라고. 나 없었으면 대가들 결혼이나 했을까 싶어요. 이게 저희 남편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할매가 문제다 이거죠. 여하튼 그렇게 살다 분가를 한 뒤에 한동안은 그래도 그냥저냥 지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바뀌어. 예를 들면 지 아들이 먹을 거는 최고급 한라봉으로 챙기고 내가 먹을 거는 그 냉장고에 처박혀있던 밀감이 끝이야. 아니 뭐 진짜 이런 미친 인간이 다 있나 싶더라니까요. 너무 대놓고 차별하는 거야. 그래놓고 여기서 더 기가 막히고 경악스러운 건 자기 주변에 자기를 되게 착하고 깨어있는 시모인 척 연기를 해요. 남편 아니었으면 나랑 생판 모르는 남으로 살았을 텐데 아니 지가 뭐라고? 뭐라고? 오죽했으면 그 착한 사람이 그만 좀 해! 이렇게 소리를 다 질렀을까? 지금은 당연히 안 보고 사는데요. 자기 아들도 얼굴 안 봐요. 몇년 만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 말이, 원래 나 이거 안 받으려고 했거든. 근데 연속으로 10통 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급한 일이 생겼나 싶어가지고 일단은 받아본 거였어요. 그랬는데 역시나, 너 하나 때문에 내가 우리 아들 얼굴도 못 본다! 이러면서 난리를 치더라고. 그래요. 이 할매 아직 정신 못 차렸어.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댓글 1번. 부끄럽지만 우리 엄마가 딱 저래요. 새언니한테. 솔직히 내 엄마지만 참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야. 어디 내놓기.
아니, 본인이 자꾸 저러면서 나한테 뭔 결혼을 하라는 거야, 자꾸. 내가 진짜 쪽팔려가지고 새 언니 얼굴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이번 우리 시모도 그랬어요. 내가 설거지하는 걸 보더니 남편이 내가 설거지하는 걸 보고 도와주려고 하니까 이거 그냥 둬라, 내가 하마 이러더라고. 그래도 하니까 끝까지 옆에 와가지고 놔둬라 놔둬라 이랬고, 결국 남편도 알았다 하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어찌 나오나 싶어서 내가 다시 한번 해봤거든. 그랬는데 이번에 보고도 가만히 있네. 야, 나도 우리 부모님의 귀하디 귀한 딸이라 우리 엄마요 설거지 한번 제대로 안 시킨 분인데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는 거야. 고기 구울 때도 그래. 남편이 굽겠다고 나서니까 뭘 하더라? 자기 아들은 귀하게 키워서 고기를 안 굽게 했다며, 이지랄. 아니면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들이 그렇게 귀하다면서 며느리 귀한 줄은 왜 모르는 거야? 결국 그 뒤로 나도 딱 그만큼만 하죠. 지가 하는 만큼만. 3번. 참, 보면 멍청하다니까. 저렇게 하면 결국에 다 본인이 돌려받는 걸 정말 모를까요? 4번. 와, 그러니까 내 아들이 설거지 하는 건꼴 보기 싫고 남의 딸내미는 그걸 해도 된다 이거야 지금. 신보 봐라, 진짜 더럽다. 며느리 부모가 이거 알면 돌로 찍어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요. 이 미친 노인네한테 겨우 이딴 거지 같은 대접이나 받으라고 그렇게 뼈 빠지게 벌어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킨 거 아니거든. 5번. 와, 소름 돋네. 우리 시어머니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하루는 혼자만 잠깐 너무 오라 해가지고 나 혼자 갔거든. 그랬더니 그 뭐야, 냉장고에 꽝꽝 얼어있던 거의 3년도 더 지난 구석기 돌멩이 같은 그 떡들 있죠, 떡. 이걸 꺼내가지고 너 먹어라 이러는 거야. 내가 이거 넣어주려고 옛날부터 차곡차곡 모아놓은 거다. 아들 주지 말고 꼭너 혼자 먹어라 이러는데 미친 거 아니야? 돌겠다 진짜. 6번. 이거 보니까 저번에 옛날에 어떤 사람이 시집 간 자기 딸내미 집에 놀러 갔다가 사위가 집안 청소며 설거지며 전부 다 하는 걸 보고, 아이고 우리 딸내미 시집을 참잘 갔네 이렇게 기뻐하다가, 이번엔 반대로 장가 보낸 아들내미 집에 갔는데 자기 아들이 청소며 설거지 다 하는 걸 보더니, 아이고 저런 등신 이렇게 욕이 나오더라 라고 하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이거는 역지사지의 반대라고 해야 되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아니, 시어머니들은 왜 그렇게 며느리를 싫어하는 걸까요? 일단 제목은 이렇게 며느리라고 썼지만 저는 며느리 아니에요. 미혼이거든요. 다만 제 직업 특성상 나이 많은 어른들을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이게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따숩고 좋은 할머니들 같거든요. 그런데 자기 며느리 이야기할 땐다 달라요.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내가 알던 그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질적이야. 예를 들어 며느리가 전업주부다 그러면, 아이고 치는 맨날 집에 처박혀가지고 애나 보고 편하게 산다, 우리 아들만 죽어라 뼈가 빠져라 고생을 시킨다, 미워 죽겠다 이러면서 자기 며느리 뒷담이랑 욕 같은 거 오지게 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손주 자랑을 하는데, 이제 겨우 돌 지난 아기야. 아니, 돌쟁이 아기 키우는 거,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자기도 키워봤으니까 누구보다 잘알 텐데. 그런데도 자기 아들이 벌어주는 돈으로 처먹고 논다고 욕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며느리가 이번에 맞벌이를 한다 그러면 좋은 말 하느냐? 아니야. 아이고 요즘 애들은 우리 때랑 달라가지고 많이 배우고 안다, 집안일도 자기가 안 한다, 우리 아들이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 한다 이러면서 성질을 내요. 또 반대로 우리 아들이 다 한다, 이렇게 장하다 이런 식으로 자랑도 하는데, 아니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맞벌이 하는데. 그러면서 또 뭐랄까, 나는 우리 며느리 절대 흉보지 않는 세상 착한 시어머니다 이러면서 본인들끼리 서로 막 치켜 세우고 배틀 뜨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은근하게 며느리들이 되바라진 것처럼 돌려 까대기 하는데요. 정작 자기 아들 욕하는 거나 지금까지 단한 번도 본적 없어요. 기껏해야, 아이고, 아들 새끼 장가 가면 다 필요 없다. 요 정도가 끝이죠. 정말 지금까지 수많은 어른들을 만나봤지만 거의 80%의 확률로 모였다 하면 며느리 뒷담 오지게 하는데 도대체 왜들 이러는 걸까요? 당신들도 딸이 있을 텐데. 댓글 1번. 진짜 웃긴 게 장가 가기 전에도 아들들 딱히 뭐 엄마를 좋아하거나 챙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때문에 불효자가 됐다며 걔 난리를 쳐요. 결혼 전부터 원래 그렇게 하던 놈인데 이상하게 며느리 탓 오지더라니까? 그래놓고 또 반대로 며느리한테는 작은 거 하나까지 다 챙김받고 싶어 해. 혈안들이지. 네네, 이거 진짜예요. 결혼하기 전지 아들은 챙기지도 않았던 부부 본인들이 챙겨야 할그 결혼 기념일을 나한테 챙김받고 싶어 하던. 그러니까 지금은 연 끊은 시무가 생각납니다. 자기들 부부 기념일을 며느리한테 챙겨라. 야, 2번. 이건 그냥 한국 결혼의 특징이죠. 며느리라는 존재는 내 아들의 시녀, 우리 집에 들어온 가정주부, 내 손주 시녀로 이렇게 거의 몇백 년을 우려 처먹은 거야. 조선이란 나라가 없어지면서, 즉 새로운 나라를 만들 때 일단 거지 같은 것도 다 뿌리를 뽑았어야 돼요. 그래야 발전도 있는 건데 계속 그렇게 옛날에 망한 나라의 사상만 답습하다가 지금 봐봐. 혼인율, 개박살, 출산율, 떡나게 나라 망하게 생겼잖아. 3번. 남편한테 못 받은 사랑을 자기 아들한테 많이 받았을 거고, 어릴 때.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를 빼앗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며느리가 못마땅하고, 속이 뒤집히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이면, 무조건 자식으로만 보고, 최종 목표를 독립으로 보고 키워야지. 그저 자기 정서적인 만족을 위해 키웠으니 저러는 거야. 사람들이 보면 참 멍청해요. 4번. 그거요. 내 아들 뺏어간 년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위가 설거지하면 좋은 사위라고 칭찬을 하지만 반대로 지 아들내미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등신이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내 댓글. 전에는 이런 거 들어도 에이 설마 그럴 리가 하면서 인정 못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인스타 보니까 이제 겨우 2살, 3살 된지 아들 보고 뭐내 꼬마 남친, 뭐내 남자가 어쩌고 저쩌고 일할지 하는 거 보고 나 진짜 식겁했잖아. 정말 소름이 쫙 올라오더라고. 농담 아니고 저런 것들 지금의 우리네 시모들보다 훨씬 더 거지 같은 시짜질 할 거야. 두고 봐. 깔깔깔깔. 5번. 여기서 더 이상하고 희한한 게 있어요. 며느리를 그렇게 싫어하면 며느리가 그 거지 같은 고부 갈등을 못 참고 지 아들이랑 이혼할 때 시모들은 당연히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할 텐데 자기 아들이랑 며느리 이혼하는 거 이건 또 죽어도 싫어하더라. 원래 사람이 뭔가 좋아하면 가까이 하려 하는 거고 반대로 싫어하면 멀리해야 그게 일반적인 거고 정상 아닌가요? 며느리 그렇게 싫다면서 합가 원하는 거, 나 이거 정말 이해 안 되더라. 내 댓글. 그건 며느리가 싫은 게 아니라 이제 부려 처먹지 못하는 게 싫은 거죠. 만약에 당신이 대갓집 마님인데 갑자기 종년이 탈출하면 기분 좋겠어요? 깔깔깔깔. 6번. 지 잘난 자식이 본인도 아니고 기껏해야 며느리 아니 남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간다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 거꾸로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그리고 기강을 잡아가지고 본인을 어려워해야 그 주도권이 우리 집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리라고 믿는 겁니다. 7번. 예전에 어디서 우리나라 시어머니들 설문조사한 거본적 있는데요. 며느리가 싫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 예를 들면 아들을 빼앗긴 것 같아서 싫다. 내가 옛날에 시집살이 오지게 당해가지고 며느리도 똑같이 시집살이를 시키고 싶다. 다른 가족들이 걔를 이뻐하는 게 질투난다.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제치고 월등한 점수로 1등을 한게 뭐냐면요. 그냥이었습니다.
나 이거 보고 정말 충격받았는데, 시모들은 며느리가 싫은 이유 딱히 없어요. 그냥 싫은 겁니다. 그냥. 야, 이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자잘한 이유들, 옛날에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당해라 이러면서 대물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아들 뺏긴 거다 좋다 이거야. 근데 그 바탕이 결국엔 뭐다? 그냥 못돼 처먹은 거라고. 이게 못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못 배워서 그렇다는데, 못 배워도 착한 시어머니 많습니다. 반대로, 미국 유학 다녀오고 대학원 나와도요, 못돼 처먹은 시자도 많은 거고, 그냥 그 천성입니다, 천성. 뭐다 처먹은 거지. 단지 못 배우면 잘 모르니까 뭐 실수는 좀할수 있겠죠. 그 바탕은 결국 못돼 처먹은 거다. 이겁니다. 거기서 모든 이유가 출발하는 거야. 그죠? 감사합니다.